여수갱이 이런 건 어디서 사면. 야 너는 역시 이런 거 고르는데 센스가 있어. 역시 나야. 여러분 안녕. 카카오톡 선물하기 대망의 2탄. 우! 말소리 제대로. 카카오톡이 선물하기 아이템 중에서는 가장 대중적이고 선물하기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선물하기도 많이 하고 받기도 많이 해봤지만 했을 때 피드백이 엄청 좋았던, 예를 들어서 6만 원대 선물을 했어요. 근데 60만 원으로 돌아오는 그런 피드백 있잖아요. 그런 선물을 해야 티가 나거든. 선물은 티가 나야 됩니다. 끝으로 갈수록 진짜 팁이 나오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고고. 설화수 하면 우리나라 명품 코스메틱 브랜드죠. 괜찮은 선물로 명품의 느낌이 나면서 받는 사람은 좋아하면서 나는 좀 가볍게 선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예요. 핸드워시. 백은향이라는 핸드워시예요. 그러니까 한방 오일 또 함유가 있어서 일단 냄새가 슬 나는데 그 한방 오일이 결코 올드하지 않아요. 진짜 향기롭고 매화꽃의 향이라고 하는데 은은하게 꽃향이 퍼져서 진짜 고급스러운 향이라서 받자마자 진짜 고급의 향이 물씬. 향부터가 일단 힐링이고 포장이 와 진짜 잘 돼 있어. 용기 보세요. 백자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합니다. 이거 요즘에는 핸드워시를 인테리어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인테리어용으로, 와 향기 진짜 좋다. 오, 냄새 여기까지 나요. 거기까지 나요? 진짜 향기 고급스럽다. 진짜로 제가 이거 선물하고 야 너는 역시 이런 거 고르는데 센스가 있어 이 얘기를 들어서 역시 나야. 그리고 카카오톡에 선물하시면 이걸 또 주거든요. 트라이얼 키트라고 해서 비누를 또 줍니다. 비누 이렇게 나오는데 비누로도 선택할 수가 있고 바디워시랑 로션으로도 선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개가 또 와요. 너무 예쁘죠? 이것만 해도 설화수 하면 가격이 꽤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아예 세트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피디님 얼마 예상해요? 5만... 5천 원? 적어도 5만 원은 예상되죠? 4만 원대요. 어? 괜찮죠?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받는 사람 피드백은 진짜 명품인데 내가 투자 대비해서 너무나 괜찮았던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이 선물 추천. 아니 대부분 카카오톡 선물하기 하면 다 립밤 아니야? 이제 디올 립밤 말고 다른 걸 좀 받고 싶은데 그 중에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톰포드. 여러분 톰포드 화장품 진짜 잘 만드는 거 아세요? 제가 톰포드 화장품이 가격이 꽤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는 이유는 제품력이 너무 좋아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제가 이걸 봤는데 박스 패키지 빨간 색깔의 톰포드 컬러 그대로 오고 엄마 선물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요. 좀 고급스러운 선물을 하고 싶은데 주머니가 솔직히 좀 가벼울 때 있어. 그럴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골드 보이고 겉에만 골드일까? 노노 짜자잔. 요거 자세히 잡아줘야 돼. 골드가 실제 골드가 들어간다니까요. 24K 골드가 이 안에 들어가고 이게 립밤이에요. 색깔이 안 날 것 같죠? 발색이 돼요. 약간 내 온도에 맞춰서 발색이 사람마다 좀 다르게 되는 느낌이라서 이게 내 커스터마이징 립밤 같은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거든요. 어 부드러워. 어 초크초크해. 너무 괜찮지 않아? 와 이거 선물로 완전 딱인 것 같아. 립밤 중에서 진짜 괜찮았던 립밤이 있어요. 역시 샤넬. 약간 립스틱용으로 나온 그 립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립밤이 이 원형 통 립밤이에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해서 오늘 입술 호강하네? 샤넬에다 톰포드까지. 왜냐면 이게 진짜 보습력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웬만한 립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보습력이 너무 좋거든요. 흔한 립밤이 아니라서 받는 사람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날 보고 그래. 아우 여수갱이 이런 건 어디서 사? 맨날 이러거든. 이게 뭐냐면 가죽으로 다 패키징이 다 되어 있죠. 노땀의 괄사입니다. 림프순환에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이걸 내가 안 쓸 줄 알았어. 그냥 갖고 다니면서 회의를 할 때도 계속 문질러. TV 볼 때도 계속 문질러. 모양 자체도 아예 곡선으로 어디 하나 모서리진 부분이 없잖아요. 손도 막 문질러. 나 어른들이 왜 이런 거 자꾸 문지르려고 그런지 알겠더라고. 근데 이게 좀 묵직하다 보니까 조금만 눌러도 내가 힘이 부족해도 마사지가 진짜 제대로 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라살롱 이렇게 새길 수 있어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만 가죽이랑 케이스 같이 오는 이런 구성 조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선물하기 되게 괜찮더라고요. 육이라는 게 결국은 진짜 사람의 몸에 되게 좋잖아요. 이걸 마사지로 만든 거예요. 이걸 괄사로 만든 거예요. 괄사가 왜 유행인지 알겠다. 제가 인정했던 제품이었습니다. 조말론은 너무 이제 니치 향수의 기본이 돼버렸지 않아요? 제가
조 말론 제품들 다 좋아하지만 조 러브스에 요즘에 빠져있습니다. 일단 패키지부터 풀어볼게요. 조 러브스의 조 바이 조 러브스 프레그런스 페인트 브러쉬 젤이에요. 놀라셨죠? 향수면 향수지 페인트 브러쉬가 뭔 말이야. 페인트 브러쉬인데 향수예요. 향수 마스카라 같죠? 립스틱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나와요. 향기 너무 좋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향기예요. 조 말론 그녀가 본인을 위해서 만든 향기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브러쉬야. 여기에 오 나왔다. 오 이렇게 바르시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향수를 칙칙 뿌리는 게 약간 민폐인 경우가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고를 때 슥슥 이렇게 발라주는 거지.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상큼하기까지 하고 남들이 잘 쓰지 않는 향이라서 너무 좋았던 향이거든요. 호불호 없이 받았을 때 와 굉장히 신박하면서 신선하다. 완전 사랑하는 리빙 편집샵 콘란샵이에요. 박스 패키지 너무 예쁘죠? 콘란샵의 이 특유의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지고 아 제가 미대 언니라 그런지 이런 오브제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종 같은 모양이기도 하고 발레리나의 스커트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걸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이 디자인적으로 완벽해요. 조형적으로도 그렇고 여기다가 견과류라든지 핑거푸드 같은 거 그런 거 넣고 먹기에도 너무 좋고 샴페인 잔인데 샴페인에도 물론 좋지. 근데 아메리카노, 오렌지 주스 좋고 제일 좋은 건 막걸리예요. 막걸리. 나 왜 자꾸 술이 생각? 복분자 같은 거 어때? 요거 선물하시면 진짜 센스 좀 있다. 고급 선물 좀 할 줄 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줄 수 있을 겁니다. 추천. 요즘에 인테리어에 관심을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화병이 진짜 트렌드를 탔더라고요. 네덜란드 스튜디오 마쿠라라고 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나온 화병이에요. 유리병이 나오고요. 플라스틱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판이 하나 나오고요. 화산암 돌. 돌이에요, 돌. 이걸 어떻게 쓰시냐면 이걸 채워야 돼. 이렇게 넣어주는 거지. 되게 자연자연하다. 센스 터진다. 이렇게 한 송이 딱 꽂아 놓는 거. 이렇게. 헉! 예쁘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기 딱 구멍에 여기에 딱 걸리게 돼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끔. 요거 하나 선물하면 얘 볼 때마다 아 이거 얘가 선물했었지. 계속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날 것 같아. 미절인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자주 하시잖아요. 저도 진짜 자주 하고 받기도 하는데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들로만 선물하면 그냥 무조건 성공적이라고 확신합니다. 댓글 남기셨나요? 좋아요 누르셨나요? 우리 모두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해요. 여러분 안녕.